안녕하세요, 아기들 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혹시 캠핑을 가보셨나요? 저는 캠핑을 한 번 정도 좀 가봤는데, 캠핑은 거기 텐트를 이제 쳐가지고 가면서도 놀고, 또 바베큐도 하면서 재밌게 휴식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캠핑인데요. 근데 캠핑은 야외에서 하지, 실내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스튜디오 근처에는 캠핑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캠핑을 하기 위해서 집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로 시작합니다. 고! 하나, 둘, 셋! 약간 텐트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막 방고 막 그런 텐트가 아닙니다. 이 텐트는 원터치 텐트라고 해가지고 던지면은 갑자기 이 텐트가 빡 해가지고 텐트를 던지면은 텐트가 저절로 펴지는 그런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텐트 피로 고고!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하는데 이 지금 텐트는 그냥 이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가 숲인 것처럼 제가 상상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른 따라라라란.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이 아주 튼튼한 비행기, 이거는 제가 숲이나 아니면 뭐 산을 갈 때 하나씩 챙겨갑니다. 왜냐면 뭐 곰이나 멧돼지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얘를 날린 다음에 점프를 해서 얘를 타고 가면 됩니다. 빠밤. 요리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뚝딱뚝딱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짜잔. 자, 이거는 제 얼굴이 제 베개입니다. 하이베. 자, 이 베리어부터는 산에 산장이 있으면은 돈을 메고 물건이나 뭐 그런 거를 사면 됩니다. 자, 이게 진짜 핵심이야. 자, 요거는 악마의 칼, 동물들을 무찌를 수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직접 구해가지고 김철수 선생님이랑 같이 잡았어요. 엄청 크죠? 여기 지퍼가 있는데 지퍼를 먼저 열고 안에 들어야 돼요. 이걸 그냥 바로 펼치면 된다고? 던져볼까? 여기 보니까 선이 있었어요. 자, 선 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3, 2, 1. 이게 이렇게 딱 펴줘야 되는데 오! 자, 옆에를 봤을 때는 여기 마크가 있고, 자, 이쪽도 이렇게 마크가 있고, 여기 창문이 있네요. 아, 한번 들어가 볼까? 오! 오, 엄청 좋아! 제가 이렇게 해도 두 팔 뻗고 쭉 할 수 있어요. 야! 성공! 여러분, 일단 안에 보시면 김철수 아저씨랑 같이 잡은 여기 곰돌이가 있고요. 자, 제 베개. 자, 여기 이제 이 물건들을 옆에 사이드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리도구랑 컵이랑 정통이 있어요. 아이고, 와, 와, 좋다, 좋다. 그리고 여기 지퍼가 있는 거 보니까 닫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닫아볼까요? 오! 닫힌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빨리 아침 구해야 돼. 아침 먹을 게 어딨지? 생정 식량 구해야 되는데. 지금 시냇물에 물고기는 없고, 좀 더 먼 데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엔 좀 식물들이 많네요. 이 식물에 열매가 있을 텐데. 오! 여기 있다! 오, 열매! 여기 귤이 자라고 있었어요. 자, 이 열매 좀씩 가져가자. 으차! 자, 세 개 획득! 자, 이제 그러면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불! 그러면은 이런 데다가 한번 써보는 거야. 지금 여기가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죠? 산이 네모라니 신기하네. 텐트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텐트라고 써놓고요. 동물 사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개울가에 물을 마시러 동물들이 이쪽을 좀 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물이 여기 있다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를 다 이렇게 막는 겁니다. 목가게. 여기가 이제 어딘지 한번 알아봐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댐을 만들었고 저 밖에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풀이 있고 오 여기가 아주 크네요. 햇빛이 아주 잘 듭니다. 여기 또 풀이 있고 여기로 통해서 나가는 건데 오! 여기 나가니까 베란다 들판이 있어요. 짠! 들어왔어요. 어! 이 동물이다! 동물 잡았다! 이거를 제가 직접 손질해서 안 먹고 산장에 가서 미역국에다가 이 고기를 넣어가지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산장이다! 짜잔! 짜잔! 오! 맛있다. 굿. 아이고 잘 왔고요. 옷도 산장에 있는 아저씨가 옷도 주시고 여기 찜통도 응? 주셨어요. 와우. 좀 이따 조금 쉬고 10분 정도 쉬고 또 사냥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가 거실 숲이죠. 그다음에 베란다 산이랑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 번 더 사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덮쳐보면은 먹을 것만 있고요. 방에도 뭐 먹을 게 없습니다. 오! 잠깐만! 오, 물고기 있다! 오! 물고기 잡아야 돼! 여러분들! 연어를 잡았습니다! 와, 연어! 대박! 자, 연어 튀김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연어를 넣고 튀김 모드도 있다고 합니다. 닫아두겠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오늘 저녁 제대로 먹자. 여러가지 튀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감자, 물까지. 짜잔! 오! 기름에 적재시니까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자 마지막으로 샌드위치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만 남았다. 여러분들 굿나잇. 안녕 잘자. 일어나.